자, 그러면 오늘 이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연 투자자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로 또 아주 네. 정평이 나 있는 곳이죠. 이연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 잘 계셨던 거죠? 네, 잘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 네. 일단 외모에서 풍기는 그 아우라가 다 그냥 가치 투자를 대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분은 테마 투자를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네, 딱 보면. 아니, 우리 유가 얘기를 했는데 -37불이래요. 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실 지금 이제 유가가 -37불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 기억에서도 지금 가물가물할 것 같은데 네. 올 해가 시작하자마자 네. 터진 사건이 혹시 어떤 사건인지 이란 네 미국이 네. 이란 네. 그 사령관을 폭사시켜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유가가 네. 그 당시에 이제 5,60불 했었는데 네. 유가 뭐 7,80불이 간다고 막 우려를 하고 100불 간다는 사람들이 네. 있었어요. 네. 그게 불과 3개월 전이거든요. 진짜 그러네. 그러네. 네. 그때 어? 막 유가 막 걱정 엄청 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불과 3개월 전인데 뭐 그게 이제 지금은 사람들 기억에서조차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고 유가가 -37불이 갔으니까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가치 투자자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주가 지수 전망이라든지 경제 전망을 할 수 없다고 네. 이제 하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유가 -37불 가면서도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구나라는 네. 거를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좀 느끼게 됐습니다. 아, 그 정도만 네. 느끼시고 나의 투자에는 네. 별 큰 방향 전환이나 이런 건 뭐, 없다. 3개월 전에 100불이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37불이잖아요. 네. 또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가격이 추억의 가격이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요? 100불 네. 갈 수도 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예측은 나의 영역은 아니라고 이제 분들 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난 김에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가격 대비해서 그 주식의 가치가 네. 더 높다고 판단할 때 사는 거다 그러잖아요. 원유는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사용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있죠. 운송비라든지 정제해야 되는 비용이 있으나 가격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아니, 그 원유가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야. 원유 투자해야지. 원유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 근데 이제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이 아는 것에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유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원유가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는 제가 네. 볼 때도 이제 터무니없는 굉장히 일시적인 가격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원유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가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여러 이제 자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원유 가격이 얼마가 적정선일지를 판단하는 거는 제 능력에서는 좀 한계 밖이라서 네. 아니 기사도 그렇고 여기 네. 지금 댓글에도 네. 뭐 삼다수보다도 싸다 그러는데 네. 원래 삼다수보다 싼 거예요 원유가 원래 아, 그렇죠 배럴당 네? 뭐 배럴당 얼마기 때문에 네. 저 삼다수 배럴당 사시려면요 돈 엄청 비쌉니다 하물며 네. 그렇잖아요 네? 야 근데 진짜 원유 가격은 그 가치 투자의 기본이 아주 괜찮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원유는 아무리 뭐 잘 모르신다고 해도 원유 뭐 모를 거 뭐 있습니까? 그 뭐 휘발유 나오고 경유 나오고 정제하는 거고 뭐 뻔히 그 마케팅 되는 거 다 뻔히 아실 테고 사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근데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저는 잘 모르는 분야인데요. 근데 원유는 사실 가장 큰 수요처가 네. 자동차입니다. 아 그렇겠죠. 네, 네. 네. 내연기관이 가장 큰 수요처인데요. 네. 그 수요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사실 지금 전망이 굉장히 어려워서. 네. 하여튼 근데 10년, 20년을 내다보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하여튼 뭐 제가 아는 거는 그 정도 그냥 네, 대답할 그 사실 그 이제 작년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8월쯤 이제 저 대표님 예, 이런 투자자문 창업하시고 네. 펀드 운영을 시작하신 거죠. 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CIO로 있었지만 이제 창업을 해서 그래서 작년 8월에 장이 폭락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뵈면서 참 럭키한 것 같습니다. 감독 당국에서
인허가를 늦게 내줘가지고 8월 폭락장 이후에 네네. 예, 운영을 시작하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아, 참 럭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한 5, 6개월 지나니까 그건 폭락도 아니었던 또 네. 폭락을 당했다. 그렇죠. 근데 에, 지난 3월에 한참 빠질 때 주주서한, 아, 주주서한 아니고 투자자 서한을 냈어요. 그러니까 네. 에, 운용자로서 이제 저 돈을 맡긴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에, 그래도 저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사겠습니다. 이런 주제였죠. 네. 어떠셨어요? 3월 그 폭락기에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괴로운 건 매한가지일 텐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가 빠지면 저보다도 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네. 제 주위 친구라든지 야 너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위로 전화를 오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하여튼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뭐 힘들거나 하지 뭐 이제 물론 뭐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3월 중순 정도에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고객 서한을 보내드렸는데 사실은 네. 이제 저는 그 당시에도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자 네. 서한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뭐 주가가 거기서 또 한참 더 빠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제 가치 투자자가 가치하고 가격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이제 주식을 사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경제 전망이나 지수 전망을 하지 않고 개별 기업에 집중하자는 게 이제 가치 투자자의 또 그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게 이제 사실 코로나가 경제에 어떤 상처를 입힐지 코로나가 얼마나 더 악화되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거는 이제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투자했던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는 데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행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여행사. 네, 여행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최악이잖아요. 네, 매출이 제로 상태입니다. 진짜 제로죠. 네, 진짜 제로입니다. 네.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그 현금을 1,000억을 들고 있어요. 현금을 1,000억을 들고 있고 이 회사가 인건비나 뭐 여러 변동비를 포함해서 1년에 한 300억 정도가 그랬어요?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이 제로 상태가 3년이 지속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가 낙관주의입니다. 이제 낙관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로또를 사고 나서 이 로또가 당첨될 거야 라고 이렇게 허황된 그 희망을 품고 있는 이런 낙관주의가 아니라요. 코로나 사태가 지금은 진행 중이지만 이게 결국은 끝날 것이다. 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결국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낙관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뭐 2년, 3년 지속되지는 않을 거고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금 1,000억을 들고 지금 당장은 매출이 없지만 1년 후에 살아남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경쟁력을 가지고 못 버틴 회사들은 다 망할 네, 수 있으니까 시장을 장악해 나갈 네. 수 있는 회사다라고 믿음을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그 최근 장에서 가장 흥분됐던 시기가 지난 3월 중후반이 가장 흥분됐던 시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흥분될 때에 제 생각은 네. 네. 아, 그래. 이렇게 빠질 것 같아. 그래서 현금 100%, 그건 너무 욕심이고, 적어도 현금 한 60, 70%를 들고 있으면 흥분되는데, 네. 계좌를 보니까 현금은 한 2% 있고, 주식이 98% 있는 상태. 바로 제 얘기죠? 그러면 흥분이 아니라 좌절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현금이 100%인 상태에서 그런 폭락을 맞으면, 네. 뭐 흥분이 더 되긴 하겠지만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전에도 네. 그 충분히 싸다고 생각했던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열의 아홉은 대부분 주식이
뭐 거의 대부분 꽉꽉 차 있거나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현금이 한 20% 정도 뭐 이렇게 정도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근데 하여튼 폭락 전에 저희는 현금을 다 소진해서 결국 가장 마지막 폭락 때는 저희도 이제 현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었는데요. 네,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결국 이제 있는 현금 탈탈 털어서 다 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폭락장이라도 이게 잘 안 빠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기업들을 팔아서 굉장히 뭐 터무니없이 빠진 기업들로 이제 좀 아, 네, 변경하고 네, 네, 팔아서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뭐 흥분됐다고도 얘기 드렸는데 사실은 흥분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좀 많이 있었죠. 항상 아쉬웠던 게 이제 현금이 네. 부족하다는 거.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거 같습니다. 그럴 때 고객들이 막 주식 사달라고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 안 오죠? 네, 사실 저희 고객분들 중에는 네. 어, 좀 그때 이제 증자하셨던 분들도 꽤 아, 있으시고 해서 있으셨어요? 그런 게 좀 많이 힘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동학농민, 아니 뭐야, 동학개미운동이 네네. 해가지고 자산운용사 안 가는 분위기가 정착이 되고 직접 있어서 직접 대야 하겠다. 네. 내가 직접 해버린다. 네, 그러신 걸로 그런 알고 걸 보면서 좀 씁쓸하시겠어요? 아,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서 네. 개인들이 펀드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버신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네. 결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 같은 이렇게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투자자분들한테 보여줘야 될 이제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그래도 회복하셨죠, 당연히. 뭐, 네, 폭락 직전 수준까지 뭐 이제 거의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똔똔으로 시작했으면 -30% 갔다가 다시 똔똔 수준까지 왔다. 네. 비교적 강한 보건력이네요. 어, 사실 이제 저희도 폭락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사실 알 수가 없었거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한 2, 3년은 들고 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서요. 이번 폭락장도 복구를 하려면 뭐 한 최소한 몇 개월에서 뭐 한 1년 이상은 걸리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뭐 회복이 돼서요. 아, 네. 근데 그 미래를 예측하거나 뭐 장을 이게 생각하진 않으시지만 네. 그래도 이 코로나 사태 전과 후가 달라질 만한 어떤 뭐 산업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언택트라든지 뭐 원격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는 판단을 그런 것도 안 하십니까? 왜냐면 그래야 이제 전에 내가 투자했던 어떤 회사가 아 얘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빼야 되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예측을 안 하고 전망을 안 한다는 게 아무런 예측이나 전망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예측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주가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전망이나 예측을 안 한다는 얘기고요. 네. 이제 저희가 하는 예측은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망하지 않을 건지 계속 살아남을 건지 또 건지. 네,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건지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현실로 다시 복귀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사실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변화하는 사회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변하는 부분보다는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대부분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일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들이 점차 생겨날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여행 회사 얘기를 했었는데 네.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결국 사람들이 여행 다시 갈까요? 여행을 시작을 할 거다라는 그럴까요? 게 이제 네, 제 생각이거든요. 아 근데 각국이 뭐 아, 이번 사태로 비자 발급도 전같이 않게 하고 또 네. 통관도 막 힘들게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네. 아주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면 네, 그런 단세계화가 네, 이루어진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 본성이 그렇게 쉽게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5월 달 강원도랑 제주도 호텔이 풀부킹이 됐다. 그건 해외를 못 가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람들의 여행 욕구가 지금 눌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간 뭐 6개월이나 1년 뭐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여행 수요가 과거 수준을 회복하는 기는 요원하겠지만 2년 3년을 내다보면 저는 다시 분명히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사실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는 단기적인 전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멀리 내다보면 사람들의 여행 수요가 결국은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복구될 거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을 기업을 지금 충분히 싼 가격에 사서 묻어놓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가 훨씬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은 안 받으시나요? 예를 들면 외신이나 이런 거 보면 야,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아마존은 10만, 18만 명을 고용하면서 네? 야, 저렇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넷플릭스 아마존 가야지. 야, 진짜 그러면서 막 또 그런 거 따라 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 따라 산다는 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투자의 태도인데 난 성장이야. 뭐 야 주식이 뭐 딴 게 어딨어.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에 라이딩 하는 게 투자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최근에 굉장히 힘을 많이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최근에 그런, 수익도 많이 냈어요. 그럼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뭐 네. 그런 투자 안 했으면 사실 굉장히 네. 힘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최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2000년대 IT 버블 시기에 네. 그때 워렌 버핏이 놀림을 당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도 이제 IT 기업들이 뭐 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전통주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수익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때 워렌 버핏의 투자는 한물 갔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를 잘못 오해하시는 게 가치 투자라는 게 그냥 단순히 저퍼주 저PBR주를 사서 묻어두는 게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치 투자는 그게 아니라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격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가치와 가격을 꼼꼼히 따져서 사겠다는 게 가치 투자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게 가치 투자인데 가치 투자가 한물 갔다는 얘기는 나는 뭐 가격 불문하고 뭐 사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서 그런 투자는 그 지속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단지 어디에 좀 초점을 더 비중을 실느냐라는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면 가격을 좀 비싸게 주더라도 그 기업을 투자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주로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관점을 취하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고 성장성이 높아 보여도 너무 비싼 가격에는 사고 싶지 않다는 게 이제 저 같은 투자자고요. 사실 이제 이게 어떤 투자가 옳다 그르다라고 이제 막 그 뭐 얘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는 그렇게 성장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수익이 월등히 높기도 하고 또 어떤 시기는 가격을 꼼꼼히 따져보는 투자가 훨씬 더 수익이 높기도 하고 이게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게 오르막만 계속 있고 어떤 거는 내리막만 계속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이런 게 유행이 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유행이 오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 대표님께서 그 가치 투자자의 굉장히 큰 구분점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우리 박 대표님처럼 저기 좋은 기업을 아주 위대한 가격, 그러니까 아주 네, 싼 네, 가격에 네. 사는 그런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가 있고 이런 걸 이제 굳이 분류를 하면 워런 버핏 스승이죠. 벤저민 그레이엄이 추구했던 그런 가치 투자고 워런 버핏 류의 가치 투자는 위대한 기업을 리저너블한 가격에 산다. 같은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워런 버핏이 그
저도 좀 헷갈렸던 게 애플을 샀잖아요. 그죠? 야, 저 성장주를 그게 이제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이게 위대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비교적 그 상태에서 리저너블 한 가격이라고 따라 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과를 낸 거죠. 현재 기준으로 보면. 네. 근데 박 대표님이 그런 투자는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워런 버핏 파가 아니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워런 버핏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예. 워런 버핏이 그렇게 변화하는 데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사실 지금이 수백조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인데요. 네. 만약에 워런 버핏이 지금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이라고 하면 저는 아마 워런 버핏의 투자 방식이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워낙 합니다. 워낙 자산이 크니까. 네. 사실 뭐 수백조를 움직이는 경우에는 한 번 투자를 하면 이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팔지 않을 회사를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하게 됐었던 시기가 이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코카콜라 투자를 통해서 이제 그 성장주에 대해서 그 찰리 멍거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 시기였었는데요. 네.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그 기존의 투자 방식이 약간 좀 기존의 투자 방식으로는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더 이상 찾기 좀 힘들어지던 그런 시기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이제 또 투자했던 자산이 굉장히 커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이제 맞물리면서 워렌 버핏의 투자가 그렇게 저는 바뀐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워렌 버핏이 뭐 몇십억, 몇백억으로 시작을 한다면 저는 투자 방식이 박 대표님 정도의 사이즈의 자산이라면 네. 워렌 버핏도 네. 박 대표님 위에 투자를 고수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규모에 따라서도 이건 투자 방법은 좀 당연히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네. 네. 혹시 저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어떤 업종들 주로 좀 사셨는지 네. 네.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뭐 기업명을 뭐 거론하기는 좀 네 그렇긴 네.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아까 그 여행 업종 하나 있었고요. 네,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서요. 네. 사실 IT 기업이 성장성은 굉장히 높긴 해도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료 업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업종들. 근데 이제 이게 뭐 작년까지만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삼성전자, 뭐 바이오 이런 쪽에 쏠려 있어가지고 사실 네. 주목을 잘 못 받았는데 사실 이제 또 어떻게 뭐 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안 해도 먹고 사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료주라든지 또 제약주 이런 것들이 좀 방어적인 성격이 있어서 지금 제약이라는 건 바이오하고 네, 신약 개발하고 다른 겁니다. 네, 다른 전통 제약주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들이 복원력도 또 굉장히 좀 강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도 네. 덜 빠졌나요? 아니요, 많이 빠졌습니다. 빠질 때는 함께 많이 빠지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결국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뭐. 그런데 네. 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지금 박성진 대표님 같은 얘기거든요. 내가 잘 모릅니다. 공부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IT도? 네, 공부를 아니, 해도 9순의 찰리 멍거와 저 예? 8순의 저 워런 버핏도 공부해 가지고 애플 내 공부한 다음에는 샀다는데 훨씬 젊으신 우리 박 대표님도 IT 공부 좀 해 가지고 진짜 위대한 기업을 찾아보시면 안 돼요? 아, 저도 사실 반도체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 투자 모임을 하고 있고 예. 후배들이 계속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종목 스터디도 해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저도 하고는 있는데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네. 제가 이걸 아무리 해도 그 후배보다 잘할 자신이 없다. 잘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요. 와. 네. 저는 저 곽부장하고 저 종프로한테 맨날 부산이 먹어도요. 에이씨, 내가 한번 해볼라. 이런 생각 하는데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네. 네? 그보다 잘할 자신이 없으면 내가 잘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 어려운 종목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고 네. 뭐 상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쉬운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네. 어려운 종목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그 최근에 성장주 투자가 성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예, 정통적인 뭐 저퍼 저PBR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뭐 예. 삼성전자 이런 IT 주식에 투자를 했던 분이 최근에 성과가 굉장히 좋긴 한데 이제 그렇다고 가치 투자자들이 성과가 뭐 마이너스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 그렇게 성장주가 각광받는 시기에 가치 투자가 수익률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낮아서 좀 낮은 수익률을 감소하고 계속 자기의 철학을 견지를 해 나가면 세상은 바뀌는 거라서요. 또 이제 다음에는 더 좋은 수익이 날 이른바 날이라고 가치 투자 무용론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최근에 우리 프로그램도 굉장히 오랜 투자자 한 분이 나오셔서 네. 아니, 무슨 지금 한국에서 쌍팔년도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한국이랑 있고. 안 맞다. 네, 그래서 한국이랑 안 맞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미국 봐라 거기 S&P에 있는 회사들 대부분 살아남아 있는데 한국은 뭐 보면 다 상폐되고 뭐 어? 또 뭐 회계 투명성도 없고 또 또 오너리스크 지배 구조도 불투명하고 네. 뭐. 근데 아이 그거 안 돼. 그래서 모멘텀 투자해야 돼.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네. 실제로. 네. 그리고 아 실질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성장주에 대한 그 바이오가 됐던 IT가 됐던 반도체가 됐던 성장주에 대한 굉장한 열풍이 부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도 그 국면 네. 안에 있는 거고. 네. 그런 논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 상황에 맞지 않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가치 투자를 이제 서로 다른 가치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얘기 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라고 하면 그냥 저퍼주, 저PBR주를 사서 투자를 하는 게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가치 투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가치를 꼼꼼히 따져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 가치하고 가격의 차이가 충분히 싼 가격이 왔을 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가치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투자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성장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 가치 투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가치에 좀 더 비중을 실어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고 가치가 있다면 이제 가격을 좀 많이 주고라도 사겠다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장기 투자에 대한 시각인데 네. 가치 투자를 무조건 장기 투자로 이퀄하는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저만 해도 사실 타임 프레임이 한 2, 3년 정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워렌 버핏처럼 한번 사서 뭐 평생 보유할 기업 사면 이제 팔지 않을 기업을 찾으면 가장 좋긴 한데 네. 사실 그런 기업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 한 2, 3년 정도 보유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서요. 이제 또 그 사이라도 2, 3년 아니라도 제가 생각한 적정 가치가 오면 저희는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의 타임 프레임도 굉장히 그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2, 3년 타임프레임을 보고 투자를 하고 그 전이라도 생각하는 가치가 오면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투자 방식인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치 투자는 10년, 20년 뭐 들고 가는 투자를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또 뭐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한 30% 물리면 그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10년, 20년 꾸준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네. 사실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워렌 버핏이 위대한 기업을 그냥 적당한 가격에 사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기가 힘든 게 사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들고 갈 기업을 찾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한국적인 상황도 감안한 말씀이시죠? 네. 뭐 한국에서도 과거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지 이런 기업을 보면 과거에 한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왔거든요. 이제 물론 그런 기업이 뭐 몇 게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업은 굉장히 드물고요. 네. 물론 이제 운 좋게 그런 기업을 발견했다면 뭐 꾸준히 들고 갈 수는 있겠지만 모든 가치 투자가 그렇게 20년, 30년 네. 들고 가는 네. 그런 투자는 아니라 질문을 하나 좀 해볼게요. 네. A란 기업을 발견하신 거예요. 네. 박 대표님이 볼 때 이 A란 기업의 가치는 한 2만 원 정도 주당 한 2만 원 정도인데 지금 가격은 만 원이에요. 당연히 사셨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한 달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뜻하지 않은 박 대표님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재료가 터진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가치 투자한다고 샀는데 갑자기 무슨 테마주가 돼 있더라고. 뭐 무슨 찰스 관련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 네, 그럴 때 어쩔 때 이렇게 팍폭 데일리로 폭등해가지고 거의 상한가를 칠 경우가 있어요. 네. 상한가 쳐도 제가 보는 주식의 가치에는 미달해요. 네. 그러면 만 원에 샀는데 13,000원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는 적정 가치는 2만 원이에요. 그럼 팝니까 안 팝니까? 뭐 그것도 이제 가치 투자자들마다 다르겠는데요. 그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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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매매를 하시죠. 네. 왜냐면 이제 그렇게 올라갔으면 분명히 한번 떨어질 거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에 2배 정도 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3년에 2배 정도 기업을 찾는데 네. 그 기업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네. 뜻하지 않았던 뭐 테마나 뭐 네. 이런 재료를 타가지고 단기간에 뭐 30~40%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 네. 이제 3년을 놓고 보면 이제 네. 2배가 아니라 한 5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셈이거든요. 아, 그럼 연으로 따지면은 한 15%도 네,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른 더 싼 기업들하고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네. 해야 되니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네,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네. 빠지면 다시 사든지. 네, 그러거나 이제 좀 더 싼 기업을 찾든지. 살려고. 예. 지금 우리 네. 이랑 틀린 거다. 다 팔든지 안 팔어. 안 팔든지. 안 그 지금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 근데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긴 좀 아마 제가 보기에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가치 어떻게 평가할 거냐 혹시 짧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네. 여행사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여행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에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순이익을 100억 이렇게 벌 수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얼마까지 떨어졌었냐 하면 그 3월 폭락장에 시가총액이 400억 초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100억을 버는 회사가 현금은 1000억이 있고 네, 현금은 1000억이 있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00억을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400억 중반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이제 물론 지금 현재는 그 매출이 제로거든요. 지금 현재는 매출이 제로라서 뭐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면 뭐 정말 엄청난 적자가 날 게 뻔하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게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하면 투자가 굉장히 쉬워지는 게 이 코로나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보면 1년 후 뭐 1년 반 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네. 결국은 그 회사가 살아남아서 여행 시장을 장악하고 사람들도 이제 다시 여행을 시작하고 하면 순이익 100억으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지금 가격에 사서 묻어두는 건 한 2년 정도 기다릴 생각을 하고 묻어두는 거는 네. 뭐 굉장히 마음 편한 투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하기가 그러네요. 1000억 캐시가 있는데 야 400억에 그 회사 다 살래? 그럼 나는 사겠지. 그러면 저 결정적인 질문 하나 요 여행 관련해서 그 회사가 이렇게 이 사태 이후 하나만 남게 될 거예요? 아니면 모두 같이 좋아질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항공업종, 여행업종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도산하는 회사 1순위가 항공여행업종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여행사들도 중소여행사들은 지금 거의 도산 직전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그럴까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극소수의 일부 회사만이 네. 살아남을 거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살아남는 몇 개 안 되는 회사들 중에 네. 이제 하나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제가 하나냐 모두냐 여쭤본 건데 넘어가시는군요. 이렇게 그 둘 다 아니란 뜻이지. 자, 박성진 대표와의 그 인터뷰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그 다짐 내지 저걸 하면 저녁에 네. 좀 여유 있는 시간에 따로 한번 하시죠. 뭐. 네. 제한된 시간에 하려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그 더 깊은 해설이 필요한 영역까지 못 가다 보니까 우리 댓글창에 있는 분들도
의문보를 많이 남기시거든요. 네네네네. 한번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내고 또 우리 박 대표님이 우리 독서클럽 멘토거든요. 아 네, 맞아요. 독서클럽도 우리가 두 달 연기를 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해서 대부분 다 풀렸더라고요. 5월달은 근데 저희 5월달 순서도 4월달 순서는 다 마감을 아주 미루고 5월 하순에나 이제 다 네.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돼 있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저녁 시간에 혹은 주말 시간에 네. 한번 더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모두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참 좋은 질문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딘지는 뭐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연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조만간 저녁에 다시 한번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